오늘 보아스의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룻기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더 알려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네. 지난주에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웠다가 보아스가 깜짝 놀래서 일어나면서 누구냐 너는 누구냐 기억하십니까? 너는 누구냐? 그랬을 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러면서 이 3장 9절에 룻이 한 말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다.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을 나오미가 가르쳐줬고 나오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줘서 룻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 룻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 룻과 같이 시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겠느냐. 이가 남편을 정하는 일도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고 나오미의 백성이 자기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끝까지 나오미를 붙쫓았던 딸입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기에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부족함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유대인만큼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압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냐 하면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고 결국은 그들이 깨달아진 건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그들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민사상이 아주 투철하죠. 하지만 이방인은 다른 많은 이방 신들 속에서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이 룻은 그렇게 이방 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오미 시어머니가 하랜 대로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룻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의 믿음은 나오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그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도 무조건 순종해야 될 것을 그 마음에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으면서 얼마만큼 순종할 것을 결심합니까?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취하고 싶은 건 취하고 버리고 싶은 건 버려서 골라서 먹어요. 룻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아스가 보아하니 나이가 많아요. 룻은 아주 젊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너는 가서 그 보아스의
발밑에 가서 누워라. 보아스가 덮은 이불의 발밑에 가서 누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밤에 자기 자신을 그에게 드리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룻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오늘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이 말이죠. 내 남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자기가 남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룻의 믿음은 나오미의 기업을 이을 자가 보아스이고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이어서 내려가게 하는 기업물을 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기업물을 자의 일에 자기 자신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 자신을 예수님 앞에 얼마만큼 드리십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용하세요. 마리아가 그 여종으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했으니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메시아로 바로 그 예수 아기가 오셔야 하니까 자기의 태를 그냥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내어줍니다. 이 룻도 기업물을 짜에 그 기업을 나오미에게 이르러서 나오미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 소망이 이제 생기고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어놓는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뭔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뭐든지 잘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이러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룻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도 내 회복이 아니에요. 나오미의 기업의 회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놓는 여정으로 내어놓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는 누구냐 할 때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고자 오늘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내어놓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룻은 그와 같이 자기를 보아스에게 내어놓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발치에 누웠다 그랬어요. 발치. 그러니까 긍휼을 기다리는 자세인 거예요. 옆에 가서 나란히 누운 거가 아니라 그 보아스의 발치는 보아스가 젊은 여자가 뭐가 아쉬워요? 얼마든지 젊은 남자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나이 먹은 보아스의 은혜를 입고자 그 발치에 쭈그리고 가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자세가 겸비한 겸손한 심령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자세가 바로 룻의 믿음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긍휼을 기다리는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남김없이 내어놓으신 것은 그가 이 땅에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 룻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것, 그리고 긍휼을 기다린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긍휼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해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우리의 죄를 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외면해버린 그 상태 100% 완전한 죄인의 상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정말 그만큼 귀하게 여기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룻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보아스를 찾아가서 그와 같이 자기를 다 드렸는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룻은 좋은 말을 듣질 않아요.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놨는데 보아스가 한 말은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지만 12절 13절 말씀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느니라. 시어머니는 나오미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보아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아침에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기업을 물을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 그 기업 물을 자가 책임을 내게 이행하지 않고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때 가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잘못 들어온 거예요. 방을 잘못 들어온 거야. 정말 들어갈 방을 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온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나오미는 그 보아스의 말에 흔들림이 없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던 것. 왜 그가 그렇게 흔들림이 없었느냐. 확신이 있을 때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든 것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요 단 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확신이 있고 흔들림이 없어요.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것이나 룻이 나오미의 말을 신뢰하고 확신을 가졌던 그 증거는 무엇이었냐 하면 그가 이삭을 줬다 보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도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 기업 물을 자가 있대는데 만약에 그 기업을 물을 자가 행하지 않을 때는 그 일을 행하겠다고 보아스가 약속을 합니다. 도대체 그 기업 물을 가까운 친족은 누구일까요? 아침까지 누워있으라. 그런데 14절 말씀 중요한 거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아침까지 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침까지는 네가 내 발치에 있는 거 용납해. 그런데 타작마당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건 절대로 알면 안 돼. 룻은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실상 가까운 친족이 있었고 그 보아스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대로 규례대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자기가 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기업 물을기를 원하신다면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아스 역시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침까지 너는 여기 있으라. 그런데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은 아무도 몰라야 하느니라. 그 말은 가까운 친족의 귀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룻이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을 물으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온전히 해결이 다 될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아무도 모르게 너는 아침까지 있다가 일찌감치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먼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룻기 4장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음번에 자세히 나누고 그러면 기업을 물은 일을 보아스가 행하게 됩니다. 근데 왜 보아스가 했냐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자기는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보아스가
기업 물자의 그 책임을 이행합니다. 그렇다면 그 먼저 가까운 자는 누구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보아스가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업 물을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더 가까운 친족은 누구일까요? 바로 율법이죠.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론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 왔어요. 복음보다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복음보다 율법이 더 가까운 거죠. 이스라엘에게 먼저 왔어요. 먼저 와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므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혼인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함께 혼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이루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먼저 왔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혹여라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강화하고 애를 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9절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첫 장막, 그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맨날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소리를 말하고 있느냐.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성막은 하늘나라 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성소를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 그리고 거기서 그 일을 섬기는 제사장과 이 모든 것들은 아무리 제사를 드렸어도 그 양심상 그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있지만 그 기업 물을 자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모든 빚을 다 갚고 그 기업을 다시 되찾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법을 주고 제사를 지내고 피를 흘리면서 거룩하게 하느라고 매해마다 속죄제를 드리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속건제를 드리고 뭐 많은 제사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피의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만 기억하게 할 뿐이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2절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항상 했는데 율법을 따라 그들이 계속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바뀌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운 이야기는 12절 말씀이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라고 말한 거예요. 율법이 바꾸어진다는 이야기는 율법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는데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는 이 율법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단번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는 어떤 다른 제사가 필요가 없어지고 율법처럼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피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어진 것.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함께 결혼을 하면서 더 이상 기업 물을 자가 필요 없어진 것. 그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자였어요? 유력한 자라 그랬어요. 재산이 풍족하고 부여하고 그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그 모든 밭을 판 값을 다 지불하고 그 기업을 다 다시 되찾아서 나오미가 기업을 얻도록 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먼저 왔어도, 먼저 주어졌어도 더 가깝게 그 일을 하는 것 같이 되어져 있어도 율법으로는 완전한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야기의 스토리는 보아스보다 더 기업무를 자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것이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온 법은 율법이지만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먼저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는 것이 율법으로는 온전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는, 완전한 죄사함의 역사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피리,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4장을 가보면 신발을 거꾸로 엎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규례가 그와 같이 나는 포기한다. 주 안에서 결국은 그 모든 책임이 다 보아스에게 넘어가게 하신 것. 히브리서 7장 28절의 말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내가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고 약속한 대로 보아스가 그 책임을 이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진정한 연합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질 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렇게 연합이 되어질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바로 주께서 그 십자가에서 기업무를 자의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그 행위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업무를 자라는 건 완전한 회복을 잃은 거예요. 완전한 회복.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을 수 있는 회복입니다. 기업무를 자의 이야기가 레위기 25장을 가면 희년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나옵니다. 희년이라는 주빌리, 희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이 종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기업도 다 되찾게 되어져요. 완전한 회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어느 날 구해야 되니까 찾아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첫 것으로서 드려지심으로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셨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게 하셨다. 이 회복은 바로 아담의 회복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졌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모든 것을 줬는데 죄를 짐으로써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무를 자의 회복은 결국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복을 다 회복받는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한다. 룻의 행위를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율법 앞에 책망받을 일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 앞에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죄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 일이죠. 만약에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 율법이 금방 와서 책망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있고 주의 말씀 안에 있으면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의 안에 거하죠. 의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책망을 할 수가 없어요.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알지 못하게라. 보아스의 안에 들어와서 보아스와 혼인하는 관계가 되어질 것을 알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완전히 보아스가 룻이 결혼을 하는 데 그 날이 올 때까지 모든 것이 공포되어질 때까지 너는 이 모든 것이 숨겨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의 긴밀한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남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관계는 보아스가 룻이 그 밤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분명히 보아스는 이제 그 다른 기업 물을자, 더 가까운 기업 물을자를 가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포가 되어집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과의 연합의 관계, 그리고 그 약속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언제 드러나게 되어져요? 확실하게 주님과의 관계가, 연합의 관계가, 정원의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절 말씀을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 친족 그 기업을 물어야 되는 상황에 그 친족이 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몰라야 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상태에서는 그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는 그 남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다른 남자하고 만약에 관계를 맺으면 간음을 하게 되어져요. 그게 남편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에 남편이 법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 생전에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율법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 앞에 매여 있을 때는 율법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율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룻이 완전히 보아스가 그와 정혼할 자라는 것이 공표될 때까지는 숨겨져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만나서 복음 안에서 내가 복음의 의를 입은 자가 되어지는 그 공포가 되어질 때까지는 율법은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되어진 그러한 믿음에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율법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서 사는 자일 것이냐 아니면 생명 안에 복음 안에 사는 것이냐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믿음의 상황 속에 있다면 자유함의 역사가 의 가운데 행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결국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때까지는 이것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숨겨져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보아스와 정원한 사이가 되었다라고 룻이 전혀 문제되지 않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원한 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단도 건드릴 수 없어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죄도 정죄할 수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저 여자는 과부인데 저 과부가 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음란히 행했어 라는 소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혼인을 약속한 사이라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확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한 발은 율법 가운데 있고 한 발은 복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 힘들어요. 복음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데 율법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정죄하는 그 가운데 있으니까 맨날 조금만 저기 하면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나도 남을 정죄하고 또 나 스스로도 내가 정죄함을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한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지만 보아스와 이제 약속한 룻과 같이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진 자라면 율법에서는 끊어진 자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복음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정죄에서부터도 자유함을 누리고 나 스스로도 나를 정죄하는 것에서부터 자유하셔야 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와서는 어떻게 된 일을 다 말합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나오미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업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니까. 룻이 그 보아스가 한 일을 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중요한 것이 보리를 여섯 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보리를 여섯 번을 대어준대요. 이 보리를 여섯 번을 대준다 할 때 여섯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셰시라고 하는데 여섯 번을 달아주는 세아라고 하는 통 하나가 2.5갤런의 양이랍니다. 보리로 2.5갤런의 양이면 무겁죠. 보리 2.5갤런 양이. 근데 그게 여섯 번이니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를 피라 그래요. 보자기를 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보자기를 피라고 한 보자기 내 겉옷을 펴서 잡으라 라고 말했는데 내 겉옷, 룻이 걸친 겉옷,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제사장인지 부자인지 가난한지에 따라서 다 다르답니다. 룻은 가난한 자에다가 거기다가 과부예요. 그래서 청색이나 흰색의 청색 줄이 있는 그런 거를 겉옷으로 쓰고 다닌답니다. 나는 가난한 과부예요. 그게 다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겉옷을 펴서 잡으라. 그 겉옷을 펴졌는데 그 겉옷에다가 여섯 세아 보리를 부어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요. 무거워서 짊어질 수가 없는 양. 이것을 액면 그대로 표현하면 야 룻이 기운이 무지무지 세구나 남자만큼. 그래서 그 보자기는 또 엄청 큰 거네. 그래서 그걸 다 짊어지고 어떻게 그걸 갔냐. 굉장하다.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펴라 그러고 여섯 세아를 그에게 준 이 보리삭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주님이 그 딸에게 언제까지 그것을 먹으라고 양식을 준 거예요? 혼인할 때까지. 혼인할 때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그 밤에 나오미하고 루시 둘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 안에서 풍요함을 누릴 때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그것을 대어서 준 것이에요. 6이라는 숫자 아시죠? 6은 세상 숫자, 인간 숫자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의 혼인이 이르기 때까지 필요한 양식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싸줬어요? 나는 가난한 과부예요 라는 표시를 하는 겉옷에 싸줬어요. 더 이상 가난한 과부가 아닌 룻이 되어지도록 풍요롭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를 참 가난한 과부 같습니다. 그렇죠? 남편 없는 과부 같아요. 하지만 진정한 우리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과 완전한 혼인 예식을 하늘에서 치를 때까지 필요한 양식이 보아스가 룻에게 준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나는 과부예요, 나는 가난해요 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오묘하죠? 유대인들은 여섯 대준 거를 유다 자손 중에서 믿음의 사람 여섯을 거기다 꼽는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다윗 왕이고 두 번째가 다니엘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아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래서 모든 것이 다윗에서부터 오실 메시아까지 해서 완전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답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권을 세운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정하시고 완전히 왕으로 오시는 이 시간 동안에 필요한 양식이 주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여섯 사람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섯의 양식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나의 왕이 되어 주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가 6인 거예요. 이 동안에 주님이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벗겨지는 거예요? 가난함이 벗겨지고 과부라는 겉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신 거. 에스겔서 16장 8절 말씀. 에스겔서 16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 1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주님이 회복을 이루셔요. 주님이 그 옷을 덮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긍휼의 옷을 덮으시고 사랑의 옷을 덮어주시는 거. 그리고 맹세하고 언약해서 너를 내게 속하게 했다 그러잖아. 너를 내게 속하게 했다. 내 장막 안에 거하게 했다. 자, 룻을 보아스의 옷으로 덮고 보아스에게 속하고 보아스의 그늘 안에 거하게 하는 역사. 그것이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내게 덮으소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다시 풍부하게 하고 다시 위로하고 다시 너를 택하여서 내 신부로 만들겠다는 거. 이 약속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대한 약속을 말씀들을 한 것이지만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부가 되어진 우리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그 모든 것을 다 부으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너희 시어머니에게 갈 때 이것을 가지고 가서 빈손으로 가지 말라.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양식을 걷어가지고 가서 나오미에게 가져간 그것.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누굴 통해서? 룻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겠다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전이지만 어린 양의 신부로 또 표현되잖아요. 그 신부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다 다시 주님께서 택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고 나오미가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때를 기다리라는 의미예요. 주님은 당신의 때에 일하십니다. 우리의 때에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하나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를 의지하고 그리고 잠잠히 요동함이 없이 기다려야 돼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주님은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때에 그 모든 일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결국은 그 진정한 예루살렘을 택하시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불러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룻과 같이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내어드릴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나오미가 잠잠히 기다리라. 그가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사람이 오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업 모를 자의 이 예법을 주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 앞에 보여주신 하나님이 그 일을 쉬시겠어요? 쉬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일을 마치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가면 처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죠. 그 처소가 준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주님은 처소를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여러분 안에서. 그 처소를 열심히 준비하는 게 하늘의 성소를 짓는 일이고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을 열심히 지금 닦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이 거할 처소로 내어드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여호와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 앞에 늘 구하는 자이죠. 시편 37편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길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때에 자기의 일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 속에 율법과 복음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율법 아래에서 마치 청지기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가 대한다 할지라도 상속자는 아들이고 다시 말해서 아들이 어릴 때에는 청지기 그 집을 다스리는 청지기 밑에서 다스림을 받지만 그래도 장성하면 그 아들은 결국은 그 집을 물려받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은 율법 아래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종살이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 기업을 이을 자인 거예요. 상속자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이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룻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일에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룻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것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나오미가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이끌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나오미가 보았고 그대로 룻에게 말했고 룻은 그대로 순종하니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더라. 결국은 우리가 너는 누구냐? 주여 나는 당신의 계집종이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을 나를 덮으소서.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예수님과 혼인의 관계를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자세는 그의 발꿈치 아래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드리셔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주님의 일을 쉬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하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내가 되어지도록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에 가정에서 여러분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한 약속이 결국은 우리에게 한 약속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반드시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이행하시고 우리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생명을 내게 주셨고 내가 반드시 그
부활 생명으로 부활에 이르러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혼인 예식에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은혜가 넘치십니까? 정말 이게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오면요. 벅찬 감동이 올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뭔데 나같이 부족한 자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나? 우리 이 주님의 사랑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옷자락을 내게 덮으소서.